위험하니까 여기 앞에서만 놀다가 와. 네, 알겠어요. 야, 너 수영해 봤어? 여기 얕아서 괜찮아. 그리고 우리 구명조끼도 입었잖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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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죠? 제 동작이 바다에 빠졌어요. 잠깐! 더 이상 아이들이 물놀이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 내가 이런 상황들을 되돌려 놓겠어. 여기 어디지? 생존수영 마스터 본부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놀이 할 때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네, 대장님. 우선 질문 하나 드리죠. 좀 전에 바다가 겪었던 상황 같은 경우 구조대가 올 때까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1번,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기. 2번, 열심히 떠오르기 위해 개염치기. 3번, 침착하게 숨쉬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하게 했어요? 살려달라고 소리쳐야지 오지 않을까요? 정답 1번. 그래도 살아야 하니까 열심히 헤엄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2번. 정답은 3번입니다. 물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가장 적은 힘으로 오래 버텨야 합니다. 침착하게 호흡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수영을 배운 적도 없는데 물속에서 숨을 어떻게 쉬는지 모르는데요. 맞아. 저도 몰라요. 친구들을 위해 물속에 숨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속에서 응하고 물 밖으로 나면 파하고 뱉으며 숨을 쉬는 음파호흡법을 해야 해. 자, 어땠나요? 정말 쉬웠어요. 바다는 어땠어? 저도 쉬웠어요. 쉽게 잘 따라하는 거 보니까 바로 물 위에 뜨는 거 배워볼까요? 네? 물 위에 뜬다고요? 물에서 가장 힘 안 들이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늘 향한 채 온몸에 힘을 빼고 편하게 누우면 되는 거지. 이때 몸에 힘을 빼지 않으면 더욱 가라앉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은 필수라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이용해도 좋아. 과자 봉지에 질소가 들어있어서 더욱더 물에 잘 뜬다는 사실. 다들 잊지 마. 생존 수영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야. 어때요? 쉽죠? 네, 정말 물 위에 뜰 줄 몰랐어요. 바다 친구가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다 구명조끼가 벗겨진 것 기억나나요? 네, 갑자기 훌렁 빠졌어요. 구명조끼를 바르게 입지 않아서 그래요. 구명조끼 입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우선 구명조끼가 필요하겠죠? 구명조끼는 본인의 체격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합니다. 가슴줄, 생명줄 또는 다리줄을 몸에 맞춰서 조여줘야 합니다. 다리를 생명줄에 집어넣고 상의를 입습니다. 가슴줄을 가운데를 결합시키고 아래, 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래 보이는 다리줄을 끝까지 당겨서 탄력 있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끈을 옆으로 당겨서 조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뜨는 걸 배워볼까요? 네. 자, 우선 구명조끼의 가슴 앞쪽을 잡고 몸에 힘을 뺀 채 뒤로 눕는 거야. 아, 물은 우리 체온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체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야.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달라고. 그리고 여러 명 있을 때는 다 같이 원을 만들면 더 따뜻해지겠지? 어땠나요? 어렵지 않았어요? 수영을 배운 적도 없는데 정말 간단해서 금방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빠르게 생존 수영을 마스터했군. 이제 나의 동료로 받아주겠어. 미안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데. 맞아, 나도 이제 나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겠어. 어쩔 수 없지. 앞으로는 안전한 물놀이 하기 약속! 약속! 크로스! 여러분 모두 안전한 물놀이 하세요. 안녕!